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첫 번째 시리즈로 어, 믿음의 덕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어,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어준 말도 아니고 또 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한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 언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바로 그리스도와 플라스 이아노스라는 말이 합성하여 생긴 말인데, 그리스도를 추종한다, 맹목적으로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별명으로 생겨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갈릴리안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안디옥 교회 시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인들이 철저하게 어참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추정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야, 어? 그리스도당들이야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그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타 종교를 보게 되면 불교의 경우에는. 어, 불교 신도, 뭐, 불교, 뭐, 이렇게 말하지는, 불자라고 말합니다. 불자. 아, 불교 신도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자란 말은, 불, 부처님이 되어가는 자다. 이런 말이 바로 불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어, 신자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인들처럼 석가모니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른몬 전서 참 1장 그 베르더후서 1장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일곱 가지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홉 가지 덕목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첫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시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시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꼭대기 정점인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일곱 가지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느냐 어, 여기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어,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입니다 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어, 객관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덕을 공급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덕이라는그 말은 아레텐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레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레네 그 신에서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럼 그 아레네 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전쟁 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레네 신의 그 특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주 미모가 있어요. 아주 절세미남이야 미남. 음.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그냥 흠모하는데 그 아레텐이라고 하는 전쟁신이 아주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매우 야성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리의 군마를 이끌고. 그냥 활과 창을 휘둘리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사방을 다니면서 아주 사정 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전쟁 신의 의미가 바로 아래 내라는 신에서 어 그래서 유래한 말이 바로 아래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이 덕이라는 것은 아주 야성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 자체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아주 호전적이고 야성적으로 그 믿음이 덕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참 20대 중반에, 원래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닮은 자처럼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치료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었는데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4절, 5, 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그 원형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에 어, 어 형제우예를 형제우예 사랑해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도표를 그려놔서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책상 위에, 공부하는 책상 위에 제가 아주 아름답게 원형으로 도표를 그려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어, 그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덕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옷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덕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덕을 통하여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아름답게 나타나는 믿덕으로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뜻이요. 또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담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믿는 자는 덕스러운 표정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마치 그 믿음이 예, 전쟁신인 아레테네, 아레네의 그 모습과 같이 아주 야성적이고 호전적인 예, 그러한 덕으로 아레네의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행실로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베드로우서 1장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목표가, 목적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한 예화로서 그 런던역에서 한참 여인이 그 티켓을 그 찍는 그 역무원이 어 어떤 여인이 항상 그 시간에 오는데, 올 때마다 많한 밝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어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또그 시간이면 다음날도 오고, 다음날도 오고, 그래서 너무나 그 역무원이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인상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해서 저 여자는 이 이러한 힘든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얼굴이 환해서 기쁨이 넘칠까. 어? 이러한 그 생각 속에서 궁금해 하던 차에 하루는 그 여인이 그 성경을 끼고 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또 인사를 하면서 지나간 것을 봤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 성경이 갑자기 빛나는 거예요. 저 성경 속에는 혹시 저 여인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성경을 구입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그 여인이 오자 그 여인에게 잠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제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당신의 그 밝은 표정, 또 당신의 그 밝은 그 인사의 모습,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감사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학생이기 때문에 뭐 경제가 그때는 뭐 그렇게 원활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뭐그 뭐그 당시 70년대 뭐 후반이니까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학자금을 붙이는데도 한 대가 있는 거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늘그 학자금이 이렇게 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이체 방크라고 하는 그 은행 예 가게 되면 그 은행에서 일하는 그 돈을 찾아주는 그 50대 초반의 여인인데, 그 제가 가면은 얼마나 반갑게 그뭐 해박하면서 그참 마치 어머니와 같은 표정으로 돈을 이렇게 찾을 때그 돈을 건네면서 그 표정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힘들죠. 말은 안 하지만. 여기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아주 다정스럽고 자애스럽고 그말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내포가 돼 있어. 거기만 갔다 오면은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냥 내삶 속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처럼. 그 한마디의 그 말과 그 표정 속에 얼마나 그 감사가 넘치는지.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 여인의 모습,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그 아주 친절한 태도, 밝은 표정, 말 한마디 아주 타정다감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제 뇌리 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로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꼭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안 하더라도 그 부드럽고 평안하고 친절한 표정 하나 하나가 그 환자들의 마음 또 손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우리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간호사가 친절한 거에 대해서 그냥 또 와서 말하고 또 와서 말하고 아, 저 간호사님 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원장님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어떠한 것을 뭐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음? 그러나 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의 말로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눈빛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태도 하나가 바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참 젊은 의학도였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지금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위로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참 기도 중에 만나고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하시는 분이신가. 얼굴이 찢기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이 상처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상처를 받았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표정이 바로 그 여인의 표정과 그냥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 표정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예.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표정이 마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평강이 넘치는 표정. 담대한 표정, 흔들리지 아니하는 표정, 그 태도, 그것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무엇을 믿고 저런가?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 너무 이렇게 참 감동할 수가 있어요. 어, 그 제가 이 공부할 때뒤솔도르프 어, 교회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처음으로 그 순복음중앙교의 원로 목사님이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그 최자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초청을 받고 제가 갔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처음 봤어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막 강물처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저런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 아?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충격을. 그리고 나서 참 은혜스럽게도 그 최자실 목사님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참 저희가 거하는 그또 기숙사 방에 오셨어요 우리 그~ 쟤는 그때 결혼 아내와 결혼했을 텐데 막 신혼 때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제 그~ 결혼 사진이 아내와 찍은 사진을 딱 보더니 예수닥터다. 예수 닥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춤을 추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닥터 아닙니까? 그래서 참이 표정과 말 한마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는 생명에 속한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 평강의 능력이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치 연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그 바울을 보기만 해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다 하지만은 성령의 전염력은 비교할 수 없는 염병과 같이 더 강력한 그러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믿음의 덕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태도 속에 이 작은 이 종에게 주셨던 그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그 넘치는 기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첫째는 바로 믿음의 덕이요. 그 믿음의 덕은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정과 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덕으로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양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믿어요?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말하는 거 나는 신뢰가 안 돼. 그럼 저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말하는 것은 내가 100% 믿어. 그러면 저 사람을 틀림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파선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서 난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원들이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성경에 사도 행정 2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가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예. 사도가 전한 말, 바울이 전한 말, 베드로가 전한 말, 또한 개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사로니까 교인들보다 더 고상했어요. 왜 고상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후 70년경에 성경 66권으로 완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말씀에 더한 자는 그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어. 또이 말씀에서 뭔가를 뺀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각 교회마다, 각 시간마다, 각 필요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에서 전하는, 오늘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요. 각 교회에서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전바, 전파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되 전적인 영감,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전 인격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감동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또 감성의 능력과 또한 의지의 능력을 총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쓴 성경과 베드로가 쓴 성경과 요한이 쓴 성경이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한저자에 의해서 성령인 저자에 써였다는 것이 맞는가 왜 맞는가 모든 것이 다 틀림이 없이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서로간에 말하는 것이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800년이란 그러한 세월을 통하여 구약과 성경이 완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는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파자의 그 지성과 영성과 또한 의지와 감성을 총감동하였어. 이 교회에 필요한, 현 시대에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설교를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설교자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여나 내 세속적인 이러한 생각이나 감성이 거기에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께서 내게 그냥 말한대로 나는 말씀을 전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세상의 영에 다른 영이 혼합하여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는 100% 성령의 감당이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도 순간적으로 악령에 그냥 미혹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는 죽, 죽으신다는 그 말에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말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왕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막 기름부심을 받고 왕이 됐지만은 그러나 순간적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악신의 그냥 그 미움과 분노의 영 속에서 그냥 범민하며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그러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도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느냐 이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월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므로 상쾌해져서 그가 예언도 했다는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미혹이 될 수가 있요 정력에 사로잡히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오직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성령의 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교회에 큰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맞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일한 성령 이 종에게 임하여 임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처럼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예언을 하는 자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말씀이 잘못되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은 아니다. 분별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을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하는 영을 주시. 지혜와 계시의 영, 영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말씀 전파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여 비교하여.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그것을 100% 어, 성령께서 이것을 분별력을 통해서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어, 목사님 참 명망이 있으시고 우리 한국교회 큰 역량을 믿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냥 가다가 막 욕짓거리를 하고 말이야 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말이야 그냥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아니 이분이 아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막 입에서 쌍욕이 나오나 뭐 부흥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부흥사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많은 지적을 받았을 텐데 그 지적을 받고 성령께서 만약에 그 안에 계신다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에 그리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요구를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같아요? 예?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위선자들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은 재판관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될수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해 사람은 그 말할 때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한 목적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 입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보통 저는 양신이란 말은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력에 사로잡히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그 분노의 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념이 되는 거예요. 본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사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넘어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념이 듣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아기와 함께, 모든 아기와 함께 버리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바른 태도, 아름다운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바른 말,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만 그렇지 아니한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엄청난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전파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세상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이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저 사람 저러니까 아예 저건 마귀야 뭐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여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본해퍼라는 그 청년 신학 저도 존경하는 분이죠. 정말 그 마틴 루터와 본해퍼와 블룸하트 세 분을 저는 존경하는데. 근데 이 보네퍼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뭐 좌파 목사님 친북 좌파 뭐 주체 사상을 가진 그 유명한 좌파 목사님 중에서도 보네퍼를 그냥 막 엄청나게 존경하게 그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우파에서도 그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보네퍼를 들먹이면서 뭐 이렇게. 어 이러한 미친 운전자는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한 것을 그 빌미로 해서 그러한 운동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과 태도로 많은 사람에게 애국하는 시민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네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히틀러가 온 독일 민족을 그냥 괴멸시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그 보네퍼는 양심적으로 저 삶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암살을 조직하다가 그게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이 돼서 그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3일 전에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유명한 청년 신학자,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폴게미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그 책을 저는 많이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정말 흘리면서 깨어났어요. 근데 왜 깨어났냐? 아니, 꿈속에서 자기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히틀러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행한 그, 그 행, 행위록에 그냥 그 유대인을 죽이고 독일 국민들을 죽이고 뭐 수천만 명이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예, 그냥 위험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마땅히 이건 지옥불로 심판이다. 이러한 결론이 이제 났는데 히틀러가 손을 들며 주님께 심판주 주님께 말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뒤를 돌아다보면서 자기 자신 본헤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본헤퍼 당신의 종을 보십시오. 만약에 본헤퍼가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으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다가 거슬려서 한마디도 내게 예수를 전한 적이 없,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러자 그 보네포가 그걸 듣고 그냥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기록하고 그는 형장에, 형장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세 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마지막 그의 그 남겨진 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심판대학에 쓰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누구의 인재를 아르켜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해갖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나는 너를 모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변해 줄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말여 권세가 됐든 돈이 됐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영광이 들어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너라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과거에 지난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철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노라.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자 하면서 감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 혜가 바로 저와 여러 분의 은 혜가 되 기를 주여 름으로 축 원합니다.